여기 있었네. 분명히 내가 이걸 하나 샀는데 없어져가지고 오자마자 여기다가 첫 박아놓고 잊어버렸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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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움지에 어 여기 물을 주려고 했더니 습해졌어. 이건 습하면 이렇게 까매져요. 어 안돼 안돼 안돼.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 클 거예요. 이게 항상 이쁘게 멋있게 커가지고 저기에 하나 걸리고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너무 이뻐 멋있어요. 멋있어 멋있어. 이게 요거에 여기서 새끼 쳐가지고 저기 걸려있는 동시에 또 요거 하나 더 새끼 쳤어.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. 이렇게 수태에다가 습기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습지에서 나무에 붙어서 사는 거라 조금 습하게 또 건조하게 이렇게 키워요. 이제 하나 더 생겼으니까 더 멋있게 저쪽에다가 올릴까 붙일까 싶어서 필로덴드론 이쁘게 날씨가 풀리니까 좋다. 이제 최저기온 6도 7도 미만으로 안 떨어질 것 같아요. 이게 나온 기상청 예보로 봐서는 6, 7, 8, 9, 10도 자꾸 올라가. 이거 매년 북들어오라고 이렇게 빨갛게 열매 맺고 떨어지면 봄에는 꽃피고 이 열매가 떨어지면 이렇게 새끼가 쳐가지고 다 이렇게 너무 많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너무 많아서 너무 잘 커도 골치 아파요. 이렇게 베고니아 구근도 좋고 베고니아가 꽃이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봄이 가까이 오나 봐. 그 봄은 저 언덕 너머까지 왔어요. 이렇게. 비가 잠깐 끝나니까 추워서 한 바퀴 돌아봐야지. 추워도 여기 칸나가 왜 안 나오나. 칸나가 안 나오나. 저기 칸나 하나 어찌 여기 하나. 아이고 너무 추워서 한파가 지나갔어요. 올해는 엘니뇨 때문에 2026년도까지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한파에 그냥 북극더위에 그냥 폭염 거기다가 또 우박 천둥 번개 많아요. 어쩌라고 다 세상 무슨 냄새지 이게. 세상 살아가는데 기온이 이렇게 저렇게 다 바뀌겠지만 무슨 냄새지 이게. 꽃냄새 날 게 뭐가 있지. 꽃향기 같기도 하고. 아이고 이것도 잘 나오네. 그냥 하나 부러진 게 두고두고 아쉽죠. 우와 정말 하루가 다르게. 와 둘 여섯 여덟 열두 개 눈에 보이는 큰 것만 12개. 세상에 어쩌면 대품이네 완전히. 너도 너무 이쁘고 대품자리가 좋아요. 어쩌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상에 두 개씩 7가지는 샜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이뻐요. 이렇게 구부렸다가 아이고 태양 따라가느라고
허리를 약간 폈어요. 얘네들은 많이 돌아갔네. 너도 서고 벌떡 서라. 아이고. 응? 이게 이 껍데기에 씌었는데 잘못하다가 뛸까봐 안 떼어주는데 요거는 이렇게 떼었어요. 이렇게 떼었어요. 아이 여기 이게 잘못해가지고 딱 뛸 수도 있어요. 잘 좋다. 좋아 좋아. 어디서 나오는 향기일까? 무슨 벌써 어디서 이렇게 꽃향기가 나오지? 자스민 향인가? 벌써 자스민 향이 나올 리는 없는데 골치 아픈 진한 향이 자스민 향 같아. 이렇게 이제 구근이 밑에 구근이 커졌나? 2년 키웠는데 밑에 구근 확인을 안 했어요. 다 죽어가던 거 봄에 새싹 나오고 하더니 결국 꽃피어가지고 겨울꽃으로 이렇게 이쁘게 펴줘서 좋죠. 좋아 좋아. 여기 이거 한 송인데. 이거 한 송인데 자스민 향처럼 이렇게 향기를 품나? 꽃향기가 이렇게 진하나? 여기 가라. 꽃 한 송이 더 나와요. 오오 오오오. 잠깐만 뭐가 있냐면은 이 겨울의 마지막 블랙베리 이렇게 있는 거 줄기 딱 뗐어요. 이렇게 이게 봄부터 겨울까지 봄이 오기 전에 다 익고 떨어졌네. 봄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호호호 이렇게 오히려 봄 여름보다 나아요. 여름에는 찐득이도 생기고 막 장마에 불어가지고 뭐한데 좋아 좋아. 이것도 봉오리 꽃봉오리 많이 올라온다. 근데 이게 이 한 송이가 이렇게 냄새가 진하네 진해. 팔려나 이 녀석은. 아이고 완전히 다 개구멍을 개기를 만들어 놨네. 개기를 만들어 놨어 이게 아롱이. 세상에 완전히 길 만들어 놨어. 왜 이랬을까. 아유 블루베리도 벌써 꽃을 이렇게 하나 한 송이 피우네. 블루베리도 벌써 꽃 나오는 게 봄이 오나 봐요. 진짜 멋있다. 피면은 정말 멋있을 것 같아. 지나다니면서 조심조심. 멀리 있으니까 더 향기가 있는데, 이거 냄새가? 이거 향기인가? 이거 향기인가? 여기 오니까 더 진한데? 이게 꽃 향이 진짜 이거 향기인가? 꽃이 이렇게 향기가 진해요. 그럼 저기 가서 확인해야지. 확인할 데가 한 군데 있어요. 여기 잠깐만 자리 바꿈. 이렇게 얘는 위에 올라가 있고 얘는 내려와 있고 여기 내가 내리다가 하나 또 꺾었다. 에이 소리. 이거 옮기다가 하나 꺾었네. 여기도 두 개가 있었구나. 세 개.
네 개, 다섯 개, 오, 저기 여섯, 일곱 개, 여덟 개. 이거 아닌데, 이거 냄새 안 나는데. 향기 확인하려고 내리다가 꽃 한 송이 꺾었는데, 응? 이렇게. 니가래, 지지대가 이렇게 여기서 갈랑코에는 잠시 올려가 있고, 이렇게 자리 바꿈해서 살아보자. 이렇게 꽃. 아이, 꽃이 올해는 완전히 정말 이 대명석국이 완전히. 근데 그거 하나를 잘라버렸네. 아이, 아까워. 무거우니까 혼자 옮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조심했는데. 아까워. 1년 농사인데. 1년 동안 참다, 참다. 네, 에이. 아롱이가 한 것보다 더 아까워. 아까워요. 네. 아, 굉장히 오리엔탈 칸나. 참 잘 자란다. 잘 커요. 데이지, 데이지, 데이지. 응? 가위가 어디 있지? 가위. 여기를 가려면은 가위를 가져가야 돼요. 잠깐. 그 데이지가, 이게 가위가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올 때는 가위를 들고 와야지 정리가 되니까. 이렇게. 네. 그래서 좀 기다려주면은 또 펴줘요. 이렇게. 기다림을 배워요. 가드닝 하면서 꽃을 가꾸면서 기다림을 배우고. 아, 세월이. 아,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. 늙어간다 싶어도. 그래도 빨리빨리 세월이 가는 것도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, 꽃 피는 것만 좋고, 이런 거는 왜 냉해 탔지? 올해는? 다 잘라줘, 그냥. 그러면 또 피워줄 테니까. 아이고, 예쁘다. 밑에 피고, 으저저저저저저저저저. 아, 이쁘다. 굉장히 이뻐, 이뻐. 이뻐, 이뻐. 제라늄, 시클라멘. 맨날 보는 게 그거, 그거긴 하지만, 잔드리에. 이렇게, 핑크, 핑크. 이렇게, 이뻐, 이뻐. 이뻐요, 이렇게. 잔드리에. 요거 딱, 요 꽃 필 때만 이쁜 거. 1년 내내, 불참개. 딸기도 잘 자라고, 상추도 잘 자라고. 상추만 있나? 저 물통이, 물호수가, 내려앉아서, 으차! 이렇게 해주면 좀 나은 것 같아. 접시. 접시꽃 당신 으잘랐고, 본잎이 나와서 커요. 보자. 냉이가 나오나. 상추, 상추싹, 쑥싹. 냉이싹은 안 나오는 것 같아. 쑥싹, 쑥쑥쑥쑥. 이게 사랑초, 상추, 상추 말고 쑥갓도 났는데, 쑥갓.
쑥갓은 안 나와요. 저쪽에 취나물 했는데 천천히 나오겠지. 상추를 요즘에 막 채소값이 막 너무 비싸서 저것도 조그만 데다 담아서 옮겨서 나눔하면 좋을 것 같아. 이게 너무 비료들 같은 첫 털인데 물이 묻으면은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얀 털이에요. 털 이렇게 물이 파여들지가 않는 털 털복숭이 이름도 있고 이렇게 이쁘게 꽃도 펴주고 제가 옆으로 쭉 뻗어놓은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 컸어요. 한 3개월 됐나봐. 잘 컸어요. 노란 거좀 다듬어 봐야지. 잠깐 손질하면 이렇게 이쁜 걸 싱싱하게 이렇게 이뻐요. 이게 시든 거는 얼른 따버려줘야지 깔끔하게 이렇게 좋아 좋아 이뻐 이뻐. 이렇게 모든 게 자기 할 일이 끝나면은 쉴 때. 쉴 때. 자, 이렇게 꽃멍어리 다시 올려요. 이렇게 쉬면서 꽃멍어리를 까뭇까뭇하게 올려주는 게 아, 이쁘다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는 게 이뻐요. 좋아요.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요거는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보다는 잡초가 이렇게 많아요. 잡초가 다행히 여기는 전구지. 거기엔 잡초가 별로 안 나네. 아, 무릎팍이 완전 까진 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물 구부리면 아파서 에이 이것도 꽃이 피어요. 아, 이쁘다. 이쁘다 이쁘다. 핑크. 요거는 찐핑크인가? 이렇게. 요건 연한 거. 연핑크. 이건 찐핑크. 사기 틀린 것 같아. 이게 똑같은 것 같지 않고, 나오는 게, 여기 하얀 게 더 많아요. 이렇게. 너무 추워서. 아, 너무 추워서. 좋아, 좋아. 꽃이 아직 꽃의 향기를 못 찾았어요. 요거는 마지막 남은 거라 어디 저쪽에 있나? 저 아치에도 있나? 없어요, 없어. 있다. 요거는 내 거. 마지막 남은 저거는 딸 거. 좋아, 좋아. 이렇게. 아, 이제 이렇게. 호야도 쉬고 다 쉬어가는 이래 겨울. 이거는 뭐야? 이 노란 꽃이 폈어요. 뭐야 이거는? 민들레? 쓴박이? 이렇게 꽃이 폈어요. 뭐야 이거는? 이렇게 꽃이름 마시는 분? 히히히. 얘도 잘 커서 내년에는 꽃이 피겠지 뭐. 그냥 원달러씩 가져온 몇 개는 이렇게 바로 꽃은 못 보고 키워야 돼요.
잡초가 더 막, 아이고. 여기도 가라앉는데 꽃대가, 올라온다. 여기 나온다. 꽃대가 나와요. 나오면 좀 우저저저저저저저저. 이건 박쥐. 박쥐. 우저저저저저저저저저. 아이,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저거 돌볼 만한 그런 게안 돼요. 여긴 뭐야? 이거는? 허허, 요거 돌아가면서 떨어졌구나. 이렇게. 그래서 지가 여기 딱 주인인 것처럼 자리 잡았어요. 이렇게 이뻐라. 어떻게 이렇게 쏙 들어갔지? 일부러 하려도 안 되겠네. 이렇게 대명석고, 예, 일치고, 사고치고 들어가요. 둘, 넷, 여섯, 일곱 개. 여기도 얘네들 또막 뜨거운 폭염도 견뎌야 되고. 이 추위도 그냥 견뎌야 되고, 저기도 두개 있다. 여기도 두 개만 있나? 잡초가 더 무성해서. 와, 진짜. 높아서 손안 봤더니, 네 개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오. 여기 두개 하고, 여기 두개 하고. 네 개. 좀 펴주면 이쁘겠지. 잡초 좀 빼줘야 되는데 안 돼요? 안 돼, 안 돼. 에이, 샹그릴라, 샹드리에. 포도도 저 줄기 자르다 말았는데 저 위에 있는 주봉 위에 있는 건다 잘라줘야 되는데. 본 줄기만 놔두고, 자르다 말았어요. 바람에 이제 자른 건 나올 거고. 다음 타자, 이 녀석이 다음 타자래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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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쁘다. 내놓으니까. 1달러 행보. 1달러. 이거 뭐 비싸던데. 이제 큰 고무나무가 있어서 이거는 별로 돈 주고 살 만큼 매력 못 느끼는데, 1달러라 얼른 들고 왔어요. 사랑초. 구살리스. 아이고, 블랙베리는 지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옮겨줘야 되는데, 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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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고. 이렇게 또한 바퀴 돌아보고 들어가요. 아, 오늘 또 상쾌한 하루. 아, 손시려워요. 손시려워. 손시려워. 대명석고. 이렇게 첫 번째 꽃 피었어요. 요거는 갈랑코에. 아, 이쁘게. 빨개서 이쁘니까. 이렇게. 저 녀석도 갈랑코에. 저 녀석도 갈랑코에 똑같아요. 꽃이 비슷하게 생겼어요. 핑크색 산드리에. 아니면은 천손이, 만손이로 다 여기로 커요. 이렇게 얘네들도 꽃 피려고 봉우리 내놓는 것 봐. 다 여기에 계절이에요. 봄 되면은. 좋아요, 좋아. 무사무탈한 하루. 얘는 왜 너무 앞으로만 이렇게 막 했네. 서지 않고. 똑바로 안 세워져서 그러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다 앞으로만 묻혔어요. 무거워서 꼬꾸라질까봐 걱정이네. 그런 때가 있어요. 무거우면은 자꾸 밑에 흙을 눌러가지고 받침대가 푹 엎어져요. 손좀 봐야 되나?
아이고 참. 자자. 마지막 블랙베리를 따고 나니까 여기 또 남았네. 여기 저거 안 익었어. 봄에 익으려나 보다. 이렇게 마지막 블랙베리. 좋아요 좋아. 보약이에요.